화물연대 파업 열흘째인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과 부산에서 파업에 힘을 보태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동량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복귀를 거부하는 기사에겐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목줄로 잡아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협박에서 화물연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은 다음 주 화요일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는 총파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면 정부는 노조가 파업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82%까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양항은 여전히 사실상 중단 상태고 제품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제철소와 타이어 업체 등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품절 주유소도 74곳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업계로 확대할지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기사 791명 가운데 22%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기사들을 제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